구리씨. 1. 개관. 경기 중부에 있는 시. 면적 33.30제곱킬로미터. 인구 16만 3,758명. 동쪽으로 남양주시, 서쪽으로 서울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남쪽으로 서울 강동구에 접한다. 서남쪽에 아차산과 용마봉, 북동쪽에 거암산이 있어 구릉지를 이룬다. 구릉지는 거의 호상편 마암과 대보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에는 한강의 본류가 흐르며 서쪽에는 한강의 지류인 왕숙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면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한다. 왕숙천과 한강변을 따라 긴 제방이 축조되어 있어 농경지를 보호한다. 2. 연협. 구리시는 1973년 7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여 양주군에 속하고 1986년 1월 시로 승격하였다. 갈매, 동구, 인창, 교문, 수택, 수평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구리시는 서울에 인접하여 일찍이 도시화된 지역으로 매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비농업적 공간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총 면적 중 전답의 비율이 작아 대부분의 가구가 비농업 가구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등의 곡류와 채소류 등 원예작물이 있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재배가 행해지는데 특히 과수원 조성에 따른 생산물의 재배가 성하다. 구리시의 광공업 현황은 1992년 12월 현재 섬유, 의복, 피혁 제품의 업체 수가 67개,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체가 19개, 종이 및 종이 제품의 제조업체가 16개, 금속 및 기계 장비 제조업체가 60여 개, 목재 가공업체가 24개,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가 38개 등 기타 제조업체까지 모두 390개의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나 모두 영세한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634명으로 전체 인구의 6.9%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시장은 구리와 남양의 2개 소가 분포하며 구리시 전역과 남양주시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단위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수택동에 위치한 구리시장은 대규모의 중앙시장으로 의료, 잡화, 식품에 이르기까지 소비 제품의 전반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교통관광. 구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남북으로는 경춘도로가 관통하고 구리에서 판교 간 고속도로가 신설되었으며 서울의 강변도로와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가 교차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여러 노선이 확장되어 있어 서울과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며 남양주시까지 연장되어 있는 대중교통들의 경유지로 교통량이 많은데 도로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심하다. 구리시의 명승, 고적으로는 동구동의 9개 능으로 이루어진 동구릉이 유명하다. 능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보전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곳으로 수도권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 또는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리시 유일의 관광지이다. 화렵수와 침엽수의 자연경관이 봄, 가을의 정취를 자아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5. 사회문화. 1924년 설립된 인천국민학교가 구리시 최초의 교육기관이며 8.15 광복 직후 갈매국민학교가 설립되었고 중등교육기관으로 1966년 서울삼육학교, 1973년 미동전자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 1993년 현재 총 34개의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이 분포하고 있다. 구리시는 예로부터 해를 걸러 음력 3월 초일에 길이를 택일하여 거암산 산신제로 시작하는 동제를 지내는데 이를 갈매동 도촌마을의 도당굿이라 한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주민들은 거암산 중턱으로 올라가 제단에 모이는데 무당이 선두에서 말을 타고 가며 피리, 장구, 징 등 농악대의 풍악에 맞추어 사람들을 이끈다. 자정에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가구수에 맞추어 재물을 만들어서 마을굿을 지내는데 굿판이 벌어지면 집집마다 성금을 신장대에 내다 걸고 밤새도록 마을을 돌다 다음날 저녁 무렵 끝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